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뉴욕주에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총 4단계로 비즈니스를 재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영업을 재개하실 수 있는 업종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의 영상 확인하셔서 본인의 업종이 몇 단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에서는 각 업소들이 이 비즈니스를 재개하실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 forward.ny.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모든 업종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만 하는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1단계로부터 4단계까지 모든 업종들이 반드시 그 직원과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주에서는 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업소만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하셔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과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 거리 확보하기, 보호장구 제공하기, 그리고 살균과 청소하기, 그리고 손님께 알리기 또는 교육하는 거겠죠. 종업원과 손님께 알리고 교육하기, 그리고 스크리닝, 검사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 거리 두기. 우리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매사에 6피트 이상, 6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유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종업원들이 일을 할 때에도 또는 손님들이 와서 줄을 서거나 대기를 할 때에도 6피트 이상,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바닥에 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6피트 이상 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림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또는 손님들이 6피트 안쪽에서 서로 대면을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서 어떤 종업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우리 법적으로 허용된 인원,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occupancy 인원이 있죠. 거기에 50%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부르는 PPE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얼굴 가리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페이스 마스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는 천으로 만든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또는 스카프라든지 요즘에 또 많이들 그 반데나 같은 거 사용하셔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런 것처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그 얼굴 가리개가 낡았다든지 오염되었을 때는 그것을 교체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구들은 항상 소독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니테이션과 청소. 네. 위생과 청소. 고용주는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물과 비누를 제공을 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알코올 60%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손 세정제를 제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지는 그런 업종에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물건을 옮길 경우에는 물건을 옮기기 전후로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사업장에서 음식을 공유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에서 또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공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냐면 손님과
또는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면요. 이 영업장에서 이런 안전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수칙을 종업원과 손님들이 꼭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게시하셔야 돼요.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주지사가 이미 이규제키티브 오더를 통해서 이런 영업장에서 페이스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것 또는 이렇게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은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에 이런 내용들 비치가 가능하시겠죠? 모든 손님들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만 이 영업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는 또는 오게 되면 6핏이 떨어져서 대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물건을 만지기 전에 세정제를 사용해 주세요. 장갑을 끼워 주세요. 등의 그런 팔러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이 내용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다 시키신 후에 여러분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을 남겨두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이게 의무사항인데요. 뉴욕주에서는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종업원이 6피트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손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업무상 누군가를 만나봐야만 했었다라고 하면 그 종업원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와 어디에서 얼마나 만났다 접촉을 했다라는 로그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접촉 로그를 기록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보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종업원이 누군가가 아니면 종업원이나 손님 또는 이렇게 가까이 접촉을 했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아니면 그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정부기관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그 내용은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포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 정부기관에만 제공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세이프티 플랜을 만드셔가지고 그 계획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그것을 정부가 관리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제시하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스크리닝입니다. 스크리닝 누굴 스크리닝 한다는 얘길까? 물론 종업원을 그리고 방문자 일반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아니고요. 업무상 그 비즈니스에 방문한 방문자들 그리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업무 시작 전에 스크리닝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스크린하게 되냐면요. 일종의 설문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종업원이 혹시나 지난 14일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었는지 또는 지난 14일 기간 중에 양성 반응 확진을 받았는지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크리닝을 해서 그리고 모든 종업원들을 이렇게 스크린한 답변을 영업장에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 중에 혹시 양성 반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양성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14일이 지난 이후에만 복직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계속해서 영업장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소독을 하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소독과 청소를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뉴욕주에서는 고용주에게 종업원과 손님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가 내놓은 이 가이드라인을 읽었고 잘 이해했고 또 이대로 준수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확인서를 제출한 고용주만 영업 재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과 고용주의 안전을 위한 그 세이프티 플랜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실행을 하고 또 그 계획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스크린하고 또 직원들이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들의 로그를 기록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그 환자가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가를 트레이스 가능하게 추적이 가능한 기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들 어떤 기록이라도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이런 기록들 잘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들이 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뉴욕주에서는 그 책임을 고용주에게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들은 이 안전수칙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반드시 준수하시고요. 그리고 하신 대로 기록을 남겨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록들을 잘 남겨두셔야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뉴욕주에서 영업 재개하기 위한 비디오를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ideo도 봐주세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